더 글로리는 공개한 지 2일 만에 바로 글로벌 5위에 올랐는데요. 어찌나 인기를 끌었던지 중국에서는 불법 유통으로 벌써 6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오늘은 드라마에서 스쳐 지나간 장면들을 통해 주여정에게 감옥수가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부동산 할머니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분석하고, 김은숙 작가가 직접 이야기한 오피셜 결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글로리 분석 들어갑니다. 주여정과 강현천. 순수한 얼굴로 칼을 쥐며 동은 대신 칼춤을 추는 망나니가 되겠다는 주여정. 주여정은 이름부터 동은이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러 가는 여정에 함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건강하고 싱그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사이코패스한테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감옥에 간 사이코패스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편지를 받고 있어 그 살인마에 대한 분노로 종종 강력한 살인 충동에 휘둘리는 인물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는 강현천. 결국 붙잡혀 감옥에 갇힌 죄수번호 3724는 이무생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부부의 세계에서는 김희애를 위로하는 따뜻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였는데, 더 글로리에서는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사이코패스 연기가 빛을 발하죠.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됐습니다. 예, 제가 글쎄 죽었어서요. 강현천 살인마의 특이점은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 가고 나서도 아들 주여정에게 계속 편지를 보낸다는 점인데요. 편지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초반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과 사과로 시작하지만 중반부터는 자신의 살인 행각을 마치 무용담처럼 끔찍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코끝을 찌르던 그 피비린내 칼이 목을 뚫고, 그 서걱이던 소리, 내 손을 타고 흐르던 피의 온도, 이런 식으로 살인 행위를 할때 본인이 느꼈던 감각을 자세하게 서술했는데, 사실 이런 편지를 자식에게 보내는 행위는 남겨진 자식에게 아버지 살인을 상기시켜 더 괴롭히려는 2차 가해에 해당하죠. 이 편지는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모티브된 것 같습니다. 유영철도 감옥에서 편지를 많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이은영 기자에게 약 50여 통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은영 기자가 공개한 편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논점 없는 궤변과 무의식 속에 자아도취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살인하는 순간의 느낌을 파괴의 유혹을 강렬히 느끼고 미친 듯이 사람을 해하고, 그로 인해 나도 모르게 도취되어 버리고 카타르시스적인 느낌이라고 서술하면서 살인에 몰입하는 순간 마음에서 엄청난 쾌감을 느꼈다고 서술하죠. 살인으로 쾌락을 얻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인 겁니다. 강현천 살인마의 편지도 이와 유사하게 살인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강현천은 사람이 죽어갈 때 실핏줄이 터지면서 흰자위가 붉게 물드는 것을 꼭 노을 같다고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잔혹하다 생각이 드는 살인에 대해 강현천은 사실상 본인 행위를 예술로 생각하면서 반성과 회개는커녕 본인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유가족을 능욕하고 싶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강현천이라는 극악무도한 캐릭터를 통해 주여정의 정신병이 분노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수 있죠.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볼 점은 주여정도 문동은처럼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점입니다. 주여정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발포 비타민을 물에 빠뜨려 기포 소리를 듣는데, 해당 비타민 제품은 PPL이지만 애초에 급조된 설정이 아니라 작가의 집필 당시 의도가 그대로 담긴 설정이라고 합니다. 주여정은 종종 아버지의 살인 사건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면 발포 비타민 기포 소리를 듣죠. 그러면 마치 본인이 물속에 빠진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이는 작가가 트라우마에서 고통받는 것이 깊은 물속에 홀로 갇힌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인 겁니다. 파트 1은 문동은의 복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파트 2에는 본격적으로 주여정의 복수도 시작될 것 같네요. 강현남.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동은을 만나 삶의 목적을 갖게 되는 강현남. 강현남을 연기한 배우 염혜라는 송혜교 캐스팅보다도 더 먼저 염두에 둔 배우라고 하는데요. 원래 김은숙 작가가 염혜란 배우의 스케줄을 직접 찾아볼 정도로 팬이라 캐릭터 구성을 할 때부터 염혜란 배우를 염두에 두고 대본을 썼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연이었던 캐릭터가 송혜교의 행동 요원 역할을 하는 주요 캐릭터가 된 것입니다. 왜요? 맞고 사는 년은 웃지도 않고 사는 줄 알았어요? 난 매맞지만 명랑한 년이에요. 김은숙 작가는 강현남 캐릭터를 맞지만 명랑한 여자라고 정의했습니다. 피해자는 항상 슬퍼야 하고 울고 있어야 하는 피해자다움을 넘어 피해자도 슬픔과 행복을 모두 느끼는 똑같은 인간임을 강조한 거죠. 피해자는 일면적인 존재가 아니고 명량함과 슬픔이 공존하는 다채로운 캐릭터를 그려낸 것입니다.
강현남은 동은과 만날 때마다 무척 명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항상 무표정을 짓고 있는 동은이 가장 처음 진심어린 미소를 띄게 해준 사람도 강현남이죠. 지나치게 명랑해서 가끔 철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현남은 동은에게 없던 따뜻한 엄마의 느낌으로 파트 2에서도 최고의 파트너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에덴 빌라. 동은이 살고 있는 에덴 빌라의 건물주이자 세명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할머니. 아직까지 주요 스토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달리 저렴하게 연진의 집 앞 빌라를 내놓은 점이나 굳이 동은에게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질문하는 모습이 특이하죠. 아, 여기 안 사냐고. 수도세도 전기세도 기본만 나오던데. 그게 아침이에요? 새벽마다 와 있네. 3명 초등학교 다녀요? 우선 에덴 빌라의 에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낙원을 뜻합니다. 에덴에서 키우는 나팔꽃은 두 종류로 하늘을 향해 교만하게 고개를 든 나팔꽃은 악마의 나팔꽃, 땅을 향해 겸허히 고개를 숙이는 나팔꽃은 천사의 나팔꽃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악마는 박연진, 천사는 문동은을 의미할 것 같지만 더 글로리 드라마 포스터에는 반대로 문동은 연대에는 악마의 나팔꽃이, 박연진 무리에는 천사의 나팔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드라마는 몇몇 장면에서 신과 운명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동은이 힘들었을 때 그 누구도 동은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동은의 곁에는 신조차 없었습니다. 신이 존재했다면 박연진 무리에게 인과응보의 벌을 내렸을 법한데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가해자 무리는 오히려 뻔뻔하게 더 잘 살고 있었죠. 그래서 동은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으면 좋은 점이 뭔 줄 알아?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지옥. 동화 속에서 권선징악을 배운 것과 달리 실제 삶을 살다 보면 악한 자는 흥하고 선한 자는 고통받을 때가 많습니다. 책 사라진 소녀들의 숲에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나은 것을 받아야 마땅한 이들에게 시련을 주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앞길을 장애물로 가로막지. 그러는 동안 가슴에 악을 품은 자의 길은 수월하게 뚫린다네. 동은은 자신을 돕지 않은 신과 세상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꼿꼿이 고개를 들고 비참한 현실에 저항하는 길을 선택하죠.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악마의 나팔꽃과 닮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주동자, 이후 마약에 빠진 이사라가 목사집 딸이라는 설정을 한 걸 보면 단순히 천사는 좋고 악마는 나쁘다와 같이 종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김은수 작가만의 인본주의적 해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에덴빌라 할머니는 박연진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해 죽은 윤소희의 할머니로 추측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박연진의 집 앞에 빌라를 지은 것도 그렇고 동은에게 유달리 관심이 많은 점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추측대로 윤소희와 관련이 있는 거라면 또 다른 피해자였던 동은의 복수 계획을 눈치채고 빌라도 일부러 동은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옆에서 조력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네요. 김경란. 김경란은 동은이 박연진의 무리에서 벗어나자 박연진이 새롭게 괴롭히는 인물인데요. 동은은 일단 자퇴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벗어났지만 경란은 졸업해서까지도 재준이 운영하는 편집쇼 시에스타 직원 겸 기상캐스터 연진의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면서 박연진 무리의 시중을 들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상처 참 안 났네. 꽤 된 것 같은데. 근데 새 거죠? 경란이 폭력을 당한 과정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박연진 무리의 잔혹성을 봤을 때 20년 동안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오랜 기간 피해를 받은 만큼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박현진의 악행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기도 합니다. 문동훈이 자퇴 후 복수를 계획하는 시절에는 박현진의 행보를 알 수 없었지만 경란은 그 시절의 악행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을 텐데 동은처럼 복수심도 클 뿐만 아니라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있을 확률이 높죠. 피해자들의 연대와 가해자들의 연대는 어느 쪽이 더 견고할까? 더 글로리는 힘이 약한 피해자 연대와 권력을 갖고 있는 가해자 연대를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는 한 명일 때는 힘이 없고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지만 연대하여 여러 명이 뭉쳐 맞선다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반면 가해자들은 뭉쳐도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네 편이야. 나 뭐부터 하면 되는데? 비록 고등학교 시절 문동은 옆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성인이 되어 동은은 현남과 여정과 연대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아직까지는 수월했던 복수 과정이 파트 2에서 분명 위기를 겪게 되겠지만 이때 경란이 피해자 연대에 합세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경란이 핵심 증거를 쥐고 있을 확률이 높은 만큼 동은에게는 천군 만마 같은 아군으로 활약할 것 같네요. 해피엔딩. 김은수 작가는 더 글로리 대본을 작성하면서 원점이 되는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해요. 그 사과가 중요한 이유는 폭력을 당하는 순간 피해자는 인간의 존엄성, 명예, 영광을 잃게 되는데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한 게,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하며 인간으로서 가치를 되돌려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과를 받는다고 상처 입은 과거를 되돌릴 순 없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영광을 되찾아 인간으로서 원점으로 되돌린다고요. 김은숙 작가의 말을 해석해보면 파트 2에서 결국 동은의 복수가 성공하여 박연진을 포함한 무리들이 동은에게 사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과한다고 해도 살기 위한 발버둥일 뿐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닐 게 확실하니 자신의 잘못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거나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파멸시키는 것도 통쾌하겠죠. 복수의 방법이 무엇이든 이번 작품이 동은, 현남, 여정과 같은 피해자들에게 주는 위로 같은 작품이라고 오피셜로 얘기했으니 해피엔딩은 확실할 것 같네요. 이 사회의 진정한 해피엔딩은 폭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겠지만 강자의 약자에 대한 폭력은 역사적으로 어디서든 존재해왔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더 글로리처럼 착한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암담함에 겁먹은 새처럼 도망쳐서 자기들끼리 웅크리고 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커다란 빛을 올곧게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 대신 싸우고 자유를 쟁취하는 사람들이 있더군.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은 항상 반짝일 거요. 캐나다에서 명성이 높은 한인 소설가 허주은 작가의 사라진 소녀들의 숲은 역사적인 폭력에 저항하여 극복해나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평소 역사와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